반갑습니다, 쾌붕이 여러분. 하드웨어를 사랑하는 남자, 쾌사존 지름 아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워 서플라이란 PC 하드웨어 부품을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장은 이 피를 온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PC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전기를 PC 하드웨어가 요구하는 이 전류의 변환을 하여서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편하게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워 브랜드는 바로 에노맥스란 브랜드인데요. 한 8년, 10년 정도 전쯤에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파워 서플라이의 품질도 좋고 뛰어난 파워 서플라이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쯤부터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그런 관행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2019년 4월 달부터 수입사가 시넥스존으로 변경되면서 신제품이 빨리빨리 출시가 되고 다양하게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노맥스 파워 서플라이들은 지나치게 하이엔드, 플래그십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에노맥스의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 맥스 프로 2가 되겠습니다. 에노맥스는 전통적으로 하이엔드, 플래그십 등급 위주의 제품을 주로 출시했습니다. 5년 전 보급형 제품들을 선보이기는 했으나 에노맥스 브랜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80플러스에 230V EU 인증이 추가되고 보급형 파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급형부터 플래그십까지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에노맥스에서도 2015년 출시되었던 맥스 프로 시리즈의 후속작 맥스 프로 2를 2020년 1월 한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파워 효율은 가전제품에 명시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듯 파워 서플라이에도 효율이 높은 순으로 티타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스탠다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등급이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스 프로 2는 기존 보급형 파워 제품들과 같은 230V EU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50% 부하 조건에서 85% 이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쾌이사존 테스트 결과에서 50% 로드 기준으로 86.8%의 효율로 기준값보다 1.8% 높은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 로드 구간에서는 3.61%, 100% 구간에서도 0.74% 높게 측정되었고요. 큰 변화 없이 완만한 그래프 곡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파워 서플라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12V 라인 출력인데요. 12V 출력은 사람의 혈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일 때 안전하며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고혈압 또는 저혈압으로 판단되어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파워 서플라이에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출력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와 최저 격차가 적을수록 좋은 파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맥스 프로 2 600W 기준으로 552W의 단일 출력이 가능하며 CPU 보조전원 및 그래픽카드 라인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약 0.165V로 확인되었는데요. 칼제너까지는 아니지만 보급형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리플 노이즈는 콘덴서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12V 라인에서는 최대 34mV, 5V 라인에서는 최대 26mV, 3.3V 라인에서는 최대 26mV로 측정되었습니다. 신제품 맥스 프로 2는 시장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올 블랙 셰시에 국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플랫 케이블로 구성하여 깔끔한 시스템 연출이 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줄어든 FDD 케이블을 없앴습니다. 또한 보급형 일부 제품들은 슬리브 베어링 쿨링팬을 탑재했는데요. 맥스 프로 2 파워는 에노맥스를 대표하는 트위스터 베어링이 적용된 쿨링팬으로 구성했습니다. 수명이 약 16만 시간으로 슬리브 베어링 제품보다 깁니다. 추가로 SAC 추가로 SAC 스마트 에어플로우 컨트롤
아, 죄송합니다. 좀 똑똑한 척 했죠. 이거를 통해서 낮은 부하에서는 저소음으로 작동하며 부하량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면 쿨링팬 속도를 좀 높여서 열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보급형 파워들도 600W 이상급 제품들의 경우 CPU 보조 전원을 8플러스 4핀 또는 8플러스 8핀 타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맥스 프로 2 파워는 4플러스 4핀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서 고전력을 요구하는 X570이나 Z390 마더보드 기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품질 보증 기간은 글로벌 워런티 3년을 제공하지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무상 5년 AS 정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별도의 워런티 정책을 펼치는 점은 조금 칭찬할 만도 하네요. 지금껏 충분히 설명드린 가운데 이 본 맥스 프로 2 파워 서플라이는 에너맥스의 보급형 파워 시장 전쟁의 천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기본 성능이지만 한국 시장 특수성을 감안한 5년간의 AS 플랫 케이블을 적용한 점, 이 부분은 플러스 점수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치열한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 시장에서 에너맥스 파워가 조금 더 두각을 내려고 하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600W 동급 제품 중에서 가격이 약 5만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맥스 파워는 적어도 그 정도에서 동급 혹은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의 세팅이 되어야지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에너맥스의 맥스 프로 2 파워 서플라이 영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